안녕하세요.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. 오늘은 난황면 마라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면으로는 지난주에 만들어 봤던 난황면을 이용하겠습니다. 200g 준비해 주시고요. 고기는 얇게 썬 삼겹살 준비해 주시고요. 야채로는 새송이버섯, 겉목이버섯, 당근, 청경채, 양배추, 양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볶아줄 때 필요한 식용유 필요하고요. 찌개처럼 끓일 거기 때문에 물이 소량 300g 필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빨갛게 된 부분은 우리 소스인데요. 고추장, 고춧가루, 국간장, 알룰로스, 청주, 마늘, 산초 가루, 후춧 가루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소스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바로 요 산초 가루인데요. 매운탕이나 우리 추어탕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소스 가루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소량 넣어주셔야 되는데 1g도 채안 되는 양이에요. 후추 이렇게 한 두세 번 톡톡 털어서 넣는 그런 기분으로 한세번 정도 털어 넣는다는 기분으로 그 정도 넣어주시면 이게 향과 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량 넣어도 독특한 맛을 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소스, 빨갛게 된 부분 소스고요. 만들어 주시면 탄수화물 총 함량은 23g, 단백질 26g, 지방이 43g 정도 되겠습니다. 총 칼로리는 592칼로리 정도 되겠고요. 칼로리 비율은 탄수화물이 15%, 단백질이 18%, 지방이 66%가 되겠습니다. 그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? 자, 재료는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. 당근 반달 썰기 해주시고요. 양파 채 썰어주시고, 양배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시고요. 식용유 준비해 주시고, 그리고 버섯은 새송이 버섯 준비했습니다. 얇게 썰어주시고요. 돼지고기, 얇은 돼지고기 삼겹살은 핏물을 좀 제거한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뜯어 놔 주시고, 청경채 한 입씩 뜯어 놔 주시고요. 그리고 면은 난황면 제가 어제 만들어 놨습니다. 소스도 이미 다 섞어서 만들어 놨고요. 우리 목이버섯, 겉목이버섯은 이렇게 물에 불려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물이 좀또 필요하겠고요. 그럼 한번 재료들을 다 이제 볶아 보겠습니다. 프라이팬에 불을 켜 주시고요. 프라이팬이 달궈졌으면 기름을 두르고 일단 처음에 반 정도만 두를게요. 중불로 당근 먼저 볶아주겠습니다. 다음에 양파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돼지고기를 넣겠습니다. 양배추 넣어주시고요. 우리 식용유 남은 거 마저 넣어주시고, 새송이버섯 이렇게 볶아주시고요. 청경채 넣어주세요. 모기버섯 이렇게 제거해서 튀겨놓았고요. 넣고 볶아주겠습니다. 재료들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물을 넣고 강불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바글바글 끓으면 이제 양념장을 넣고 더 끓여주시면 돼요.
마지막으로 난황면을 넣고 조금 더 끓여주겠습니다. 면이 약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고요. 살살살 저으면서 양념이 잘 되도록 조금 더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 끓어서 불을 끄고 이렇게 플레이팅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. 이 상태로 사진 찍고 끝내보도록 할게요. 모든 재료가 골고루 보이게 섞어주시고요.